자, 다스림에서 기둥이 되는 거 변하지 말아야 될 거는 구궁입니다. 그러니까 구궁과 구궁 사이에 딱이 어떻게 변화무쌍하게 들어가도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 구궁만 일정한 빠르기를 유지하시면서 계속 가시면 풀리질 않습니다. 사실 근데 말은 이렇게 하는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딱딱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미묘하게 그 딱딱을 구궁 사이에다가 배치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장단이 이제 그냥 확 펴져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구궁이 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궁 연습을 끝 하셔야 되고 1차 목표는 좌우지간 구궁 따고 따만 하나씩 집어넣어서 우리 뭐 10사람이든 12사람이든 쳤을 때 한 소리가 날 수 있는 것만 되면 일단 뭐 기본적으로 다스림의 1차 뭐 방어선은 우리가 돌파할 수 있습니다. 넘사벽이 아니니까 연습을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고 이것만 하면 또 재미가 없어서 오늘은 동찰풀이를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기대시고 지금 하는 게 원래 기대지는 않죠. 사실은 그런데 하도 오래 치다 보면은 이제 팔도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매고 쳤을 때 이렇게 테두리에 대놓고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하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구궁으로 안 치고 궁궁 계속 딱을 안 치고 이렇게 치십니다. 근데 저도 지가 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치실 수도 있으니까 어쨌건 연습을 좀 혹독하게 하셔야 좀 편안하게 장단을 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 2분만 더 대놓고 구궁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천천히 들어 올리는 거에 신경을 더 쓰세요. 그렇지! 넷째 다섯째 손가락이 빨라졌어. 2분밖에 안 됐어요. 자, 풀려서 그러지. 잘하신 관계로 동살풀이 하겠습니다. 자, 자, 이제 이거 이겁니다. 그렇지, 추억의 동살풀이. 자, 이겁니다. 처음에 치시고. 치고 바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당기세요. 자기 쪽으로 당기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원이 바깥으로 나가요. 궁편 쪽으로 나가요. 밀고 그 다음에 그냥 미는 게 그대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치고 당기고 밀고 들고 치고 당기고 밀고
들고 치고 당기고 밀고 들고 치고 당기고 밀고 들고 치고 당기고 밀고 들고 치고 당기고 밀고 들고 치고 당기고 밀고 들고 치고 당기고 밀고 들고 치고 당기고 밀고 들고 치고 당기고 밀고. 자 보십시오. 자, 칠 때는 이제 이게 다 서서 쳤을 때 나온 거를 앉아서 칠려니까 그냥 이렇게 딱딱하게 하지 마시고 메고 쳤을 때는 똑같이 몸을 같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칠 때는 몸이 다 열립니다. 약간 비틀어져서 열리죠. 그러니까 치고 그다음에 당길 때는 몸이 반대로 꺾이면서 이렇게 당겨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다시 밀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몸을 펴야 되겠죠. 펴고 또 살짝 제자리 오면서 들고. 그러니까 열고, 그러니까 몸으로 하면은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요걸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몸을 자꾸 움직이시라는 게 내도 몸을 안 움직이시다가 여기가 오게 되면 치고 치고 당기고 들고 계속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가지 마시고 랩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뉴스터스 춤을 추셔야 됩니다. 춤을 추셔야 됩니다. 자, 자꾸 힘 빼시고 또 너무 또 씩씩하게 그냥 탁탁탁탁탁 이렇게 가지 마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포인트. 그다음에 이거 들을 때 너무 또 우아하게 탁 이렇게 꺾지 마시고 그냥 드세요. 그냥 드세요. 그냥 차에다가 이렇게 가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그냥 드세요. 그다음에 분명히 또 장단을 쳐야 되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딱 대단원에 막을 매는 게 아니니까 항상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하십시오. 자, 딱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덩 한번 치고 그래서 덩 제가 딱만 칠 테니까 딱에 맞춰서 덩 딱 여기에 맞춰서 일단 동작만 오늘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덩 당기고 밀고 들고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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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고 밀고 들고 과감하게 당겼다가 밀어 들고 치고 당기고 밀고 치고 당기고 밀고 들고 당기고 밀고 들고 당기고 밀고 들고 치고 당기고 밀고 들고 팔에 힘 빼세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나? 이슬링 눈동자가 이만해졌습니다. 상당히 고되셨던 듯. 고되죠?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힘을 자꾸 빼시면서 이제 슬쩍슬쩍 이렇게 탁탁 하셔야지. 예, 비틀림을, 허리 비틀림을 슬쩍슬쩍 놓고 하셔야지. 예, 그 맛이 납니다. 예, 이게 안 하고 그냥 팔만 이렇게 움직이시면 힘들고. 하다 보면 이제 몸이 비틀어지니까 팔이 길게 뻗어 보이는 것 뿐이에요. 예, 일부러 그냥 막 이렇게 달라고 그러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몸을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하면 동작은 작더라도 예, 이게 커 보이는 그런 약간의 뭐 착시 효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너무 우아하게 이렇게 탁 드지 마시고 그냥 드세요. 그래야 크람 떨어질 텐데. 예. 물론 이제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뭐 여기서 뭐 탁 돌렸다가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이제 나중 일이고 일단 드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하고 대한민국
인사하고 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치고 당기 열정 담은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치고 당기고 밀고 치고 당기고 밀고 시작! 하시고! 아, 뜨거워.